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며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모두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또 어제 시술하신 김 목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하나님 또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또 언양로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집에서 또 하나님 치료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 또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기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 지켜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힘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이기며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김철 목사님 시술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심장의 건강 또 심혈관의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 또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양로병원에 또 계시고 집에서도 또 몸이 아파서 아버지 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주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프지 않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르신들도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어제 또 시술 받으신 우리 김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륵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륵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어제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탄에 잠겼던 다윗이 요압의 날카로운 충고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성문에 앉았을 때 백성들이 그로 인해 안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다윗을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상으로 회복되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려고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지파에 파견하여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환궁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잘한 점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분열되었던 민심을 잘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 스스로가 그의 환궁을 추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 있었음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순간 각 지파는 다시금 마음을 합쳐서 다윗을 환궁하게 하려 했고 그 일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고자 논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9절에서 변론하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다 다투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는 일을 두고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중에는 과거 압살롬을 지지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허물에 실망하기도 했고 압살롬의 그러한 그 외모, 수려한 외모에 반하여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의 결과 압살롬이 패하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두고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당시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윗을 다시금 존경하면서 그의 복권을 주장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다윗이 싫어도 압살롬이 이미 죽었기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윗을 복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복권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강경한 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을 도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라고 지시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스라엘 열한 지파 전체가 다윗을 모셔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다윗이 재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 초대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도 반역을 시작할 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유다 지파의 힘으로 다른 지파들을 장악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에 대한 그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 반란군 사령관 아마사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지도자들은 아마 다윗이 자기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그 배신감으로 생각하면 유다 지파를 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적으로 돌리고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적극 포용하기로 했는데 다윗이 여기서 좀 지나치게 인간적인 호소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가 아니라 혈연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한때 압살롬에게 유혹되어서 반역자가 되었지만 내가 어찌 나와 피를 나는 형제인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의 환궁을 추진하면 새 역사의 시작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아마사는 어제까지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핏줄로 따지면 다윗의 조카이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사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반란군의 총사령관으로 제일 먼저 처형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요압 대신 자기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충격적을 제안을 했는지 보면은 아마도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고, 그리고 또 자기 앞에서 어제 같은 경우 사나운 말로 직언을 퍼부은 것과 또 과거에 아브네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통일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들로 인해서 요압에 대해 다윗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란군의 군장 아마사를 회유함으로써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끌어안고 남은 반역 세력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요압이 미워도 그는 목숨 걸고 반란을 진압한 다윗 군대의 수장입니다. 그런 큰 공이 있는 장군을 하루아침에 해임하고 어제까지 압살롬의 오른팔이 되어 싸웠던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볼 때 다윗의 큰 가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이러한 그의 실수는 장차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이는 비극을 불러오고야 맙니다. 결국 다윗은 반란 사건의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관용으로 무작정 덮으려 했던 그의 선택은 평화 대신 갈등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아마사를 끌어안겠다는 다윗의 제안은 유다 지파를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왕의 환궁을 추진합니다. 14절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사실 다윗이 자기의 환궁을 추진하게 하고 싶었으면은 유다 지파에게만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11지파에게도 똑같이 사자를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같이 나와서 다윗의 환궁을 추진하게 해야 했는데 유다지파가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먼저 회유하려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 기도도 안 하고 해버린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유다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일을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반란 후에 각 민심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파들 간에 하나님 차별을 둠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소속된 그 유다 지파에게 또 파격적인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기울어지고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개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우리들이 또한 하고자 하는 것 또 주님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고 다윗 왕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마음이 모아져 추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았는데 자기 지파이면서 반란을 주도했던 유다 지파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혈연에 호소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도 갈등을 야기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과 또 교회 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 늘 주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주님 마음속에 담고 또한 우리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